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벤츠가 만든 소형 전기차가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스마트 샤본 전기차는 벤츠와 지리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번째 모델이면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전기차인데요.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한 줄의 디자인은 전기차에서는 공통 디자인 분모가 되고 있는데, 유선형 디자인은 돌고래의 이마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 레터링을 볼 수 있네요. 공력 성능까지 한층 높여주는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는 것처럼 독특한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측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투톤 컬러를 루프와 도어 하단 부분에 적용하면서 통통하고 짧은 핸디캡 디자인을 커버하고 있는데, 스마트 샤본의 전장은 4270mm로 미니 컨트리맨과 유사한 크기입니다. 실내의 경우 경쟁 차량보다 좀 더 크다고 하는데, 니로 EV보다 좀 크다면 거의 준중역급 이상으로 예상되네요. 하늘에서 바라본 루프는 중간에 프레임이 없는 통유리인데요. 개방감이 끝내줄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도 보면 전면부 헤드램프 쪽 디자인과 완전한 깔맞춤인데,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이 이 정도로 통일된 차량은 내연기관 시대를 포함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테일램프는 시퀀셜처럼 작동이 되기 때문에 물방울의 파동처럼 보여주는 부분이 근사하네요. 충전 포트를 보관하는 트렁크의 덮개에서도 몰입감을 더하는 디자인이 정돈됐는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이 클래스와 닮은 실내도 보시죠. 도어를 열면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볼 수 있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이런 디자인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몰입감을 더하는 시트의 패턴과 헤드레스트 양쪽에 홀이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스피커로 다양한 안내 방송이 나올 것 같은데, 이급의 차량에서 이런 기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2열도 궁금해서 먼저 보면 니로와 미니 컨트리맨의 동급이라고 보기에는 공간은 둘째 치더라도 감성부터가 다르네요.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 조명은 송풍구를 감싸는 디자인으로 세련된 느낌이죠. 몰입감을 높이는 스피커 하우징에는 비치 오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공간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차량이 소형차라는 것을 과감하게 잊게 되는데요. 귀여운 핸들 디자인에 스마트 레터링을 볼 수 있고, 좌우에 배치된 기능키도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네요. 9.2인치의 계기판과 12.8인치의 인포테인먼트를 볼 수 있네요. 동승석에서 바라본 운전자 공간은 다시 한번 아, 이 차량이 정말 소형차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감성적이고요. 앰비언트 조명을 송풍구 내부에 적용하면서 세련된 느낌입니다. 카본을 삽입한 것 같은 디자인도 역시 매력적이네요. 컵홀더를 포함한 수납 공간은 모두 덮개가 제공되면서 깔끔한 디자인까지 보여주네요. 감각적인 실내,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는 앰비언트 조명이 빠지지 않고 적용되어 있는데, 감성을 높이는 디자인은 다른 소형급 차량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벤츠가 만든 소형 전기차 스마트 샵1을 먼저 보셨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